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3월부터 상록회보 발간을 시작합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3월부터 상록회보 발간을 시작합니다. 회보는 매달 1일 발행되며 약 500매가 인쇄돼 뉴저지 지역 단체와 노인단체, 상록회와 후원단체를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른 형태의 상록회가 발행된 적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행되지 못하고 개간지나 연회보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행되었습니다. 이명성 뉴저지 상록회장은 이번 3월부터 정기적인 월간 상록회보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인사회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이 나라에서 그 노후에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레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보는 지역 한인 노인단체를 대변하는 작은 소식지로서 이 회보를 통해 한인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자기개발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K 뉴스 김상수입니다.